포항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뒷돈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다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소자는 교도관 인사와 가석방 심사까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 재판까지 받는 재소자가 오히려 모범수로 승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포항교도소에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박모 씨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뒷돈의 대가로 재소자 박 씨는 여러 특혜를 받고 교도관 인사와 가석방 심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박 씨가 직접 적은 다이어리와 교도관 정모 씨의 통화 녹취 등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받은 게 700만원씩 다섯 번 받는 거예요. 3,500만원이고. 이후 법무부 감찰과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반 만에 검찰은 교도관 정 씨가 재소자 박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와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뇌물 사건이 드러난 이후로도 포항교도소에선 수상한 정황이 계속됐습니다. 문제가 된 재소자 박 씨가 오히려 모범수로 승급된 겁니다. 교도소에선 징벌 이력 등을 바탕으로 재소자의 등급을 심사하는데 박 씨는 이 일로 징벌을 받고도 1급 모범수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징벌을 받고 그걸 사용한 애들은 2급수에다가 징벌 갔다가 3급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박 씨는 1급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재소자 박 씨가 가석방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재소자의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한 2, 3일 지났나? 정은기 지금 찾아와서 뭐 가석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요. 이에 대해 포항교도소는 재소자 박 씨의 승급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건과 관련된 다른 교도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름이 나와도 덮는다는 느낌이었고. 형기가 2주 남은 재소자 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